제주도가 제출한 추경 예산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1634억 원 가운데 152억 원이 삭감됐는데 국비 보조 사업 예산과 응급 민생 예산을 놓고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가 제출한 추경 예산안은 1636억 원. 갈치를 전략식품으로 육성하기 위한 갈치 블루어리 사업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미 실패한 사업으로 평가돼 예산이 삭감됐는데도 국비 보조 사업이라는 이유로 제2 요구에 이어 추경에 다시 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국비를 반영하고 와서 매칭을 해줘서 예산을 성립해서 보냈더니 이 모양 이 꼴이 나더라.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당연히 의회 권한으로서 제어할 수 있는 것이다. 분명하게 삭감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주도는 사업단을 재구성해 추진하면 타당성이 있다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국가가 우리가 보조금 예산 내시를 했으면은 당연히 지방자치제, 저 집행부를 포함한 의회도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는 같이 이제 의무를 부담해야 되는 게 아닌가. 농가 자율 방침에 어긋나는 감귤원 간벌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과 미등록 상과장에 대한 선과기 교체 예산도 문제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2분의 1 간벌 사업을 전액 삭감해서 놔둘 테니까 추경할 때 이사부 전화 안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제주도 의회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152억 원을 내부 유보금으로 돌리고 예결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추경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